지난 19일 2020년 물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류활동에 사용하는 물류에너지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 물류 사업을 개발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11월 11개 기업에 이어 올해는 17개 기업이 신규 참여해 총 28개의 물류 제조,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류업체에서는 차량과 운전자를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어 화물 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관리할 수 없었지만 지난 1년간 국토해양부와 업체, 화물차주 협동조합과 교통안전공단의 협력으로 물류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통합형 물류 계측기를 개발해 올해부터는 물류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에 화물과 에너지 계측기를 부착하는 기업의 경우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물류에너지 목표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보다 많은 기업과 차주가 목표관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 기반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정, 금융, 경영 또는 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